근데 사람들이 독서를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좋은 거는 아는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늘 하는 말이 시간 없다. 나는 책을 못 읽는 난 난독증이 있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제 지인들도 그렇고. 근데 웃긴 거는 다들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해.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거는 돈 많이 버는 거랑 책 읽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제일 많고. 그리고 그걸 읽을 시간에 돈 벌궁이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PD님께서는 이전에는 책을 안 읽다가 이제 PCM과 연결되면서 독서를 시작하셨고 또 이제 독서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셨잖아요, 사실. 그래서 독서를 극복하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으셨는지 그거랑 왜돈 버는 것과 독서가 상관이 있는지 좀 PD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의견 이런 거좀 부탁드려요. 사실 독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라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흥미도 없었죠. 그리고 뭐 남들처럼 크게 진짜 1년에 책도 한권안 읽은 여자 뭐 그랬었는데 이거를 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독서가 고통일 수도 있어요. 사실. 맞아. 그쵸? 왜냐면 안 읽던 사람은 책을 읽으려면 그게 고통이에요. 맞아. 그렇지만은 그이 독서 자체가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증폭시켜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중력도 생기고 또그 이런 어떤 생각을 증폭시켜주다가 보니까 그 힘이 커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사고력이라든가 그러면서도 또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또 필요한 책을 읽게 되면은 간접적인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또 시행착오도 줄여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사고력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서가 어떻게 보면은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고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태까지 제가 그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 콜드콜처럼, 그래서, 늘 어떤 그래서 또 보물찾기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는 또 뭐가 숨어 있을까? 그 사람들의 어떤 과거에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잠시만요, 피디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고력이 계속 커지고, 유튜브를 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맞아. 그 두서없이 그 짓거렸던 그런 원고에다 대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섹시하게 변하는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또 정리정돈을 할수 있게끔 그 언어의 예, 그런 정리정돈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되어지는 저도 또 콜드콜도 또 배워가지고 나가서 하면서 고객과 만나면서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독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당장 내가 독서를 할 때는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가 안 보이죠, 사실. 왜냐면 맞아요. 내가 이렇게 독서라는 거는 정말 점찍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점을 하나 찍을 때는 내가 이 점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연결될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점을 계속 찍다 보면 결국 선으로 연결은 되거든요. 근데 네. 나라는 사람이 독서를 하다 보면은 삶의 방향성이 조금씩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가난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생각을 바꾸는데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누가 나를 그렇게 지도해주는 멘토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저도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이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누가 이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책들 속에서 나와 결이 맞는 어떤 나만의 어떤 멘토들이 정리가 되면서 삶의 방향성이 그나마 일관되게 점을 찍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독서가 왜돈 버는 거랑 연관성이 있냐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게전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휘청거리지 않게끔. 그래서 네. 진짜 실물 멘토가 제일 좋지, 근데. 진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럼요. 멘토. 그게 제일, 알아내는. 그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안될것 같으면 독서로라도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책을 진짜 안 읽더라고요. 완전히 주먹구구예요. 완전히 주먹구구예요. 왜냐면 저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뭐, 저도 많이 뭐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아, 뭐라 해야 될까?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는 알지만, 제가 이제 약간만 벗어나는 질문하면은 완전 이렇게 되는 느낌?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제품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 그건 진짜 안 되고 때려줘야 되고. 근데 피디님은 영업인들이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예요. 이제 영업하고 같이 비교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그 고객을 개척을 할때 제가 영업은 99%가 개척이라고 전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개척을 할때 처음에 눈에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읽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사고가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우,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성장을 할수 있고 앞날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업을 할 때에 어느 정도 단계에 거쳐서 뭔가가 이 길이 보이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처럼 독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독서도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게까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처럼 그런 단계에 갈 때까지 그러면서 내 사고가 증폭될 때까지 계속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나와의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영업도 똑같거든요, 그거하고. 그렇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업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덜 틀리기 위해서 더더욱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고객과의 만날 때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가니까 또더 좋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업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업인들이 사실은 고객과 만나서 처음부터 제품을 들이밀 순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럼요. 어느 분야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 만나면 일단 라포 형성이라 그래서 뭔가 그 차가운 그 기운을 없애야 되는데 그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관심 있을 분야에 대해서 내가 화두를 꺼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없고 내가 들은 게 없고 내가 본게 없으면 내가 뭘 꺼내지를 못해. 그럼 되게 뻔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삼사리 그럼요. 얘기.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삼사리 얘기하러 간건 아니잖아요. 말 그렇죠. 그대로 돈이 오가는 관계를 하기 위함인데 내가 삼사리 얘기만 꺼낸다면은 동네 아줌마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이게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든게 없으니까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슬프다. 그게 질문을 맞아. 왜냐면은 뭔가를 꼭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거 매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방향성을 나한테로 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막 멘트만 막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멘트만 막 폭탄처럼 맞나봐. 날렸고 그 다음에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또 어디서 또 이런 책을 보면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화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해갖고 나가라.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무슨 화법을 어떻게 공부해갖고 나가라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근데 이제 그 화법 그런 거에 대한 영업에 대한 책들을 그한 권만 봐서는 그걸 잘 몰라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몇 권을 보다가 보면 거기에 이제 또 접점들이 연결이 돼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었구나 하는 게 이제 찾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그 책에서 찾지 않았나. 조금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밤을 새면서도 막 오.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절실했고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전 지금도 그게 있어요. 좀 어떤 때는 약간 성격적인 부분인데 이게 빈둥거리다가도 네. 이게 뭔가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면은 확 하는 그냥 스타일이지.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좀 뭐라 그럴까? 너는 어떻게 잠단자고 맨날 그런 짓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만 보면은 약간 좀 답이 석연치가 않잖아. 그래서 성에 그러다가 앉아. 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응응. 똑같이 비슷한 것을 보고 거기에서 뭔가 접점을 찾아가지고 뭔가 이제 이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일단 들어가야 돼. 들어와야지. 예. 그래야지만은 가서 이제 고객한테 가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너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사실은 어디 가나 처음에는 조금 앵무새처럼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앵무새에서 그치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사람과 그 사람의 성향과 상황과 내가 다루는 제품과 그날의 그 사람의 기분과 그 모든 게 다른데 내가 그 멘트만 베껴가가지고 말을 하면은 100% 깨지는 건데 그거를 내가 피디님처럼 내거 화를 해야지만 사실은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스무스하게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영업은 무조건 발로 뛰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해야지.